아, 그래서 그녀가 공원에서 놉니까? 아,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워크했듯이 걷다 하기 때문에 이 속에는 뭐나 뭐가 들어있는데 두나 더즈가 들어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두가 들어가 있어요, 더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시가 하는 행동이죠. 히나 쉬나 이시 뭐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더즈가 숨어 있고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묻거나 하지 않는다, 낫을 넣거나 할때 다시 써먹게 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아니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는다. She 그렇지.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공원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 하니까 이게 또 궁금하죠? Where does she walk? 그렇지. Where does she walk? Where does she walk? 그랬더니 빵집 가던데. She 그렇죠. walks to the bakery. 그러면 이 문장은 뭘 연습하냐? walk라는 하다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그녀가 걸어간다는 뭐고? 그렇죠. She walks 해야 되고 이 안에 does가 들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서 그녀가 걸어가니 하고 싶으면 뭐가 되고? 그렇죠. Does she? 그렇죠. Does she walk가 되고 그녀가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she 그렇죠. She doesn't walk. She walks. Does she walk? She doesn't walk는 전부 다 이렇게 does를 사용해서 묻거나 doesn't를 만들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이유는 하다시가 들어있고 그 하다시를 누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he나 she나 it 여기서는 she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다라는 규칙.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오케이 그래서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래서 that의 뜻은 뭐고? 저것이죠. 오케이. 어디에 있는 몇 개를 가리킬 때 쓴다 했어요? 저 멀리에 있는 한 개죠. 그럼 앞만 길어봤자 it 그것. 자, 이것이란 단어도 있죠. 이것은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이것은 영어로 뭐예요? this죠. this하고 that. this도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랬더니 기린이네. 그렇죠. It is a giraffe 하죠. It is a giraffe. 오케이. 그래서 it은 that 대신 왔죠. 저것이라고 물었더니 아 그거 기린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this도 한 개이기 때문에 대답할 때는 it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고요. giraffe 뜻은 뭐고 무슨 씨인데 이름씨인데 여기에 it이라고 한거 봐서 몇 마리다. 그래서 여기에 얘를 빼먹으면 영어 문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럿일 때는 또 다른 규칙이죠. 여러 개일 땐.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이 공원에서 놀이? They 그렇죠. 이번에는 play라는 하다시와 day를 같이 해서 묻는 문장. Do they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그랬더니 아닌데. No, they won't play at the 그렇죠.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니까? Where 그렇지. Where do they play? do they play? 이렇게 물어봤더니 뒷마당에서 놀던데? They play in the backyard. They play in the backyard. 그래서 play라는 하다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그들이 논다는 뭐다? They play. 그래서 여기에 plays 하지 않는 이유는 he나 she나 it이 아니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고 두가 숨어 있고 그들은 논이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두가 다시 나와서 do they 하면 묻는 느낌이 든다. Do they play?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또 뭐다? 그렇죠. They don't play. 그래서 계속해서 do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do를 가지고 do they 해서 묻거나 don't play 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때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가 들어있거나 하다시가 들어있거나. 그래서 그 비동사가 들어있을 때 묻고 답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하다시가 들어있을 때 묻고 답하는 방법이 do가 사용되느냐, does가 사용되느냐, 아니면 do나 does가 전혀 사용되지 않느냐. do나 does가 전혀 사용되지 않으면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그들이 누구야? 그렇죠. they니까 are 하고 쓰겠죠. who are they? 라고 물었더니 사촌인데. 그렇죠. they are my cousins. cousin 이름씨인데 여러 명이니까 이렇게 S를 써서 여러 명이라고 표시를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형이 공원에서 노니? 그렇지.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문장을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랬더니 아닌데 공원에서 안 노는데. He 그렇죠. 이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Your brother 대신에 your brother doesn't play 할걸 he doesn't play 했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노는데? Where does my brother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오케이. 그래서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거 선생님 왜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이거 이런 식으로 막 길어지면 여기에 do가 와야 되는지 does가 와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바꿔서 생각하면 훨씬 생각하기 두은지 더든지 훨씬 생각하기 쉬워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안만 길어봤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ere does he play? 하고 Where does my brother?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그는 뒷마당에서 놀아요. 그렇죠. He plays in the backyard. 그러니까 이번에는 play라는 하다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he가 play 하니까 여기에는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가 논다는 뭐고 he plays my brother가 되어도 my brother plays 똑같은 규칙 한다는 얘기고 my father가 들어가도 my father plays 똑같은 규칙이다. 이걸 가지고 묻는 문장 그가 노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does 그렇지 does he play라고 물으면 되는 거고 그가 놀지 않 여기에 my brother가 들어가도 does my brother play 하면 똑같이 된다는 거고 그가 놀지 않는다 또 뭐다 he 그렇죠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my brother가 들어가도 my brother doesn't play 하고 똑같은 규칙 계속해서 다음 대화 이것들은 뭐예요 그렇죠 what are these 그래서 these는 this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 둘다 어디에 있는 거다? 가까이에 있는 거다. 한 개는 아니죠. 이게 둘의 공통점이 한 개라는 점은 아니죠. 둘의 공통점은 개수가 다르다는 게 차이점이죠. 둘의 공통점은 가까이에 있는 거. 근데 this는 가까이에 있는 거몇 개? 한 개. 무슨 뜻이기 때문에 these는 가까이에 있는 건 맞지만 몇개 이상? 두개 이상 뜻이 뭐길래 그래서 this나 that은 this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that도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서 대답하거나 바꿔 생각할 수 있지만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that입니까? 갑자기 저것 한 개로 바뀝니까? 오케이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 they의 뜻이 뭐 그것들 또는 그들 한 개야 여러 개야 they 이것들도 여러 개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에 they가 사용돼 what are these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렇죠 it is my books가 아니고 they are my books라고 해야죠 여러 개니까 오케이 얘는 뭐 대신 왔다 these 대신에 왜 it이 아니고 they다 these는 이란 뜻의 여러 개니까 it이 아니고 they가 와야 되겠고 이름씨 여러 개니까 여기 이렇게 s가 붙여줘야죠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놀이
그렇죠.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러니까 여기에 do든지 더든지 헷갈리면 my sister and my brother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They죠. 그들이죠. 그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 하고 똑같은 규칙을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에 똑같이 적용하면 되고 그랬더니 그래 걔들 공원에서 놀던데 그렇죠 They가 play 하더라 at the park 공원에서 놀아? 그럼 어떻게 놀던데 그렇지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 그렇지. How does they 하면 안 되잖아요. How do they play? 걔들 어떻게 놀아? 자, 이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나 무슨 시가 될수 있다. 어떤 시나 어찌 시가 될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논의 했으니까 어떤 시 말고 대답이 어찌 시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걔들이 즐겁게 놀아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그들이 즐겁게 놉니다. they play 그렇죠. They play joyfully. 그래서 joyfully 뭐에 대한 대답이더라? 어떻게?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더라.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how 하고의 묻는 말 바꾼 do they p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우는 선생님 설명 어떤 것들을 잘 이해하고 되게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는 편이야. 선생님이 수요일날 해야 될건두 가지야. 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없는 동영상도 하나 보냈어요. 무척 재미없는 거지만 중요한 거니까 잘 보고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Very good. 예. 예. 안녕히 가세요.